이게 살짝 평면성에서 이제 20초에 폐기 내는 공포를 보시면 사실상 만화를 위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 을지대 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갱년기 여성 우울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갱년기 여성 신체 변화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이제 제가 맡게 돼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제 줌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강의를 계속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갱년기 여성 신체 변화 바로 알기라는 주제고요. 일단 제 양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별로 보잘것없는 양력이지만 이제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거기서 산부인과 전공하고 이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제 임상 강사로 있다가 이제 부산의 동남권 원자력병원 암센터에서 진료 과장 하다가 이제 여러 병원을 좀 거쳤다가 지금 현재 의정부 을지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성 갱년기와 폐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갱년기 질환과 관련된 임상 증상 그다음에 이제 그 갱년기 질환의 비약물적 치료법 그다음에 약물적 치료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 응답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주제를 받고 이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시기 줄여서 이제 아가씨라고 하는데 이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폐경이 됐어도 젊게 살자라는 그런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통계청에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여성의 기대 수명은 이제 85.7세로 남성보다 약간 이제 5세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학생 때 배웠던 그런 이제 평균 폐경 연령이 과거에는 제가 학생 때는 51세, 52세 정도로 이렇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폐경 연령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평균 폐경 연령은 49.3세 로 이렇게 짧아져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생애 주기의 절반 가량을 폐경 후의 삶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삶 자체는 폐경 전과 폐경 후로 나눌 수 있고 이 남은 이 절반 가량의 삶을 굉장히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갱년기 증상은 이제 신체적뿐만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오고 증상 완화를 위한 도움으로 이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신체 건강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갱년기에 대비해서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신체적 질병 및 증상 발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한 진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증상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생애 주기의 절반 가량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이게 이제 이 말이 중요한데 이 갱년기 여성의 이 있는 그 가족은 그 갱년기 여성뿐만이 아니고 가족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양주 시민 전체 갱년기 여성을 두고 있는 가정 전체에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이제 거기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여성 생식기의 난소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제 앞에 방광이 있고 뒤에 이제 대장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자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보면 자궁의 양측에 이렇게 이제 나팔관 난소가 존재를 하고 이 난소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제 난자가 들어있는 방, 여포 또는 난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배란이 돼서 이 배란된 난자는 나팔관을 통해서 이제 자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남은 그 난포에서 이제 방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여기서 이제 또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여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두 가지가 이제 이 난소에서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폐경이라는 것은 이 난포, 이 여포의 소실, 이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난소에 어느 정도 정해진 난포 개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난포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정해진 개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인의 폐경은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경을 다시 한번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 이 난포의 소실로 인해서 난소의 기능 부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 이 폐경은 이제 마지막 생리를 하고 이제 12개월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폐경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제 자연 폐경을 겪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술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약물적인 이유로 이제 자궁이 이제 적출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난소의 기능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소실이 되게 되면 이제 유도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기 폐경이라는 것은 이제 45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조기 폐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상 폐경에 속하고요. 만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런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조기 난소 부전이 되는 40세 이전에 이제 폐경이 되는 것을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경이라고 이제 다 폐경이 아니고 이제 폐경 주변기 여기 표에서 보시면 마지막 월경을 기점으로 이제 이 폐경 주변기라는 것은 이제 폐경 이행기와 폐경 후기 모두를 이제 아우르는 말이 되겠고 이제 이런 마지막 월경을 하고 나서 12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폐경이 되었다라고 진단을 내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폐경이 되기 전에 이제 생리가 들쑥날쑥한다든지 생리량이 들쑥날쑥한다든지 이런 기간들이 보통 이제 1에서 2년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마지막 월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라는 것은 우리가 폐경과 갱년기를 같은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표에서 보시면 이 갱년기라는 것은 이 폐경이 되기 전에도 시작이 될 수가 있고 폐경이 되고 나서도 갱년기 증상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과 갱년기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통 폐경의 평균 연령은 이제 49.7세라고 나와 있고 폐경 연령의 분포를 보시면 40세에서 58세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폐경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유전적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종이나 뭐 초경 연령, 초경이 빨랐다고 해서 폐경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초경이 느리다고 해서 폐경이 늦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외래에 이제 진료를 보러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폐경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폐경은 인간의 자연사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폐경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폐경에 비해서 갱년기는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갱년기에 대한 이제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인체가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고요. 이 갱년기라는 말은 이제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에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40살에서 50살 사이에 이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데 여성의 경우 생식 기능이 없어지고 월경이 정지되고 남성의 경우 성기능이 감퇴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라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에게서도 해당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폐경 이전에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폐경 이전에도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폐경이 한참 지난 후에도 갱년기 증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었다고 해서 갱년기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되었는데 약물 치료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폐경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갱년기 임상 증상은 이제 가장 흔한 증상.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이제 우리 안면 홍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얼굴이 막 붉어지고 수시로 붉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수시로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이런 안면 홍조. 그다음에 그와 함께 이제 야간 발한, 땀이 나는 거죠. 땀이 식은 땀이 수시로 나고, 그게 식으면서 또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다시 추워지니까 이제 몸에서 체온 조절 중추가 이제 또 다시 몸을 덥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얼굴을 또 다시 빨갛게 만들고 굉장히 불편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면 장애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관절통.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온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의 변화가 굉장히 수시로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증이 생기고, 피로감 등, 이런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생기는 주증상들이고, 이 열성 홍조나 발한, 불면증, 관절통 등은 이제 초기에 주로 나타나고요. 중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이제 호르몬 부족이 이제 비뇨생식기계의 이제 위축에 따른 질건조, 그로 인해서 이제 질건조와 그런 배뇨장애, 그다음에 요실금, 재발성 요로감염, 그로 인해서 이제 성교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골다공증, 그다음에 심장 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치매 이런 것들이 이제 갱년기의 장기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장 흔한 증상인 열성 홍조. 발암과 더불어 이제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 되겠고, 일상 활동을 이제 제한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대면 관계에서도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다가도 이제 자꾸 막 얼굴이 화끈거려서 이제 수면 방해를 하게 되고, 이 수면 방해가 이제 업무 방해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그로 인해서 피로감도 쌓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소실이 이제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체온 조절 중추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몸의 체온은 36도를 유지하도록 뇌에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체온 조절 중추가 변화가 됨으로써 이제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로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폐경 전후로 거의 75% 이상이 경험을 하시게 되고 일반적으로 1에서 5분 정도 지속하고 이게 이제 한 시간에 수에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씩 며칠에 한 번씩 이제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이제 열성홍조 같은 경우는 이제 1, 2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수년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소실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열성홍조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많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이제 자연 소실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증상이 심하시면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지속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발 요인은 이제 불안, 흥분, 날씨, 이런 맵거나 뜨거운 음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유발 요인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치료의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분위기와 주변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고, 특히 비만인 여성과 흡연 여성의 경우 증상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시고 이제 운동하시는 것이 이제 항상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계속 금연과 운동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겪고 계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운동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열성 홍도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갱년기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 호르몬 대체요법 등을 시도해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호르몬 요법은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거죠.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이제 갱년기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고, 호르몬 대체요법, 호르몬이 아닌 이제 호르몬 유사 물질을 투여함으로써 갱년기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 외에 이제 운동, 요가, 침술, 과거에는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됨으로써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호르몬 치료라 하면 이제 이런 사진을 가져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광고는 아니고요. 호르몬 치료를 할때 쓰는 우리 대표적인 호르몬 두 가지 약물입니다. 이제 이거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갱년기 폐경 증상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트로겐이란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공급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약품들이 다 이제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궁이 있는 여성과 자궁이 없는 여성으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있는 여성에게서 이제 에스트로겐만 계속 투여를 하게 되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이제 프로게스테론, 이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의 증식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병합 제제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자궁이 없는 여성은 약간 이 호르몬 치료에서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하게 되는데, 자궁 내막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치료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은 이런 약들 말고 이제 에스트로겐만 나와 있는 그런 약물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 때이그 산부인과학을 배우면서 이제 이런 승마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됐는데, 저는 학생 때이 승마라는 것을 진짜 말 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이제 오해를 했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승마라는 제품을 쉽게 구하기가 어려웠고,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드문 식물성 재료였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 아닌 이 이제 총상 승마, 정식 명칭은 이제 블랙홋이라고 하는 총상 승마라는 것인데,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면 홍조, 발한, 발열 이런 이제 이상 증상들과 이제 우울증,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 신경성 증상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이제 유사한 성분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총상 승마는 이 질곤조감 등과 같은 비뇨생식기계 위축에 따른 증상이나 골밀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이 증상에는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살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백화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런 총상 승마 관련된 제품들을 얼마든지 구매를 할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병원 처방이 필요한 호르몬 약물 대신해서 1차적으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매해서 본인에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굳이 이제 이거를 같이 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제 중복적인 효과를 내게 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더 이제 나타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와 동시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총상 승마를 이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이제 구해왔는데, 실제로 이제 총상 승마는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우리가 약물에 쓰는 총상 승마의 재료는 뿌리입니다. 뿌리를 쓰게 되고, 이제 뿌리가 이제 그런 재료의 원료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소플라본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소플라본 특히 이제 콩에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된장이나 이제 청국장 그런 것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수 있고요. 화학 구조나 이제 효과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식물 성분이고, 체내 흡수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이 수용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아무리 에스트로겐이 들어가도 이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는 이런 수용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그런 에스트로겐이 이제 결합을 해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수용체인데, 이 이소플라본이 이제 화학적 구조가 에스트로겐과 유사하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처럼 효과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총상승마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에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울증, 골다공증, 안면홍조 등의 갱년기 증세를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월경전 증후군이나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할수 있고, 항암 효과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FDA에서 이제 하루 25mg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몇 그램 섭취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계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제 총 콩에 약 0.1에서 0.4%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소플라본이 이제 0.1에서 0.4%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콩 10g만 섭취를 해도 이소플라본은 충분히 섭취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 비뇨 생식기계 증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트로겐 결핍에 따른 임상 증상으로 이제 질이나 외음부, 요도, 방광, 해부학적인 구조의 변화가 동반된다라는 건데, 외음부가 건조하다는 느낌, 분비물이 이제 많이 형성되지 않아서 이제 외음부가 건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뭔가 마른 증상이 이제 자극 증상에 대해서 따끔거리고, 이제 화끈거리고, 반복적인 요로 감염, 이런 에스트로겐 결핍들이 이제 여성 생식기의 면역 체계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요로 감염에 이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및 외음부 위축, 한마디로 이제 쪼그라든다라는 거죠. 질의 직경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이제 열성 홍조 같은 경우는 증상이 호전이 되거나 이제 소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비뇨 생식기계 변화는 점점 악화되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초기에 나타나게 되면 미리 악화를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화되고 나서 이제 이미 이제 증상이 다 진행되고 나서 외래에 오시면 저희들이 사실 해드릴 게 없어요. 해드릴 게 없고, 이제 그 증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화시켜 드리는 그런 약을 드리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증상은 계속 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성생활이 중단되는 현상들이 많이 이제 되게 되고, 그게 이제 삶의 질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이런 증상만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비호르몬적인 치료, 질윤활제나 질보습제 같은 것들 이제 처방을 할수 있겠고,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잠자리 하시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지속적인 성생활들이 이제 이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계속 지속을 하라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리게 되고, 이런 이제 증상들이 이제 계속 있어서 이런 것들로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있으시면 당연히 이제 경구용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겠지만, 단지 이 증상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용량 에스트로겐 도포 연고나 이런 질정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먹는 약은 이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바르는 약이나 질정제는 곧 국소적으로만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상 굉장히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사용자와 비교한 연구에서도 유방암, 심혈관 질환 위험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열성 홍조 등의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질정제를 쓴다고 해서 열성홍조 등의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경구용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많이 겪고 계시는 이제 질환 중에 하나죠. 골다공증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거의 3분의 2가 이제 낮은 골밀도, 골감소증과 더불어 골다공증을 겪고 있고, 이런 이제 골다공증으로 인한 이런 골절 현상들은 이 골절로 인해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지방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골절로 인해서 그런 지방들이 이제 혈관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지방이 이제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은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은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경제적인 비용 증가, 장애, 그다음에 이제 사망률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심으로써 이제 이런 골밀도 측정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의 다양한 치료들을 이제 병합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위험인자는 당연히 이제 연령이 되겠고, 이제 우리 백인과 아시아인들이 이제 위험인자입니다. 그래서 흑인이나 이런 이제 분들에 비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골감소증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왜소한 체격, 폐경이 이룰수록 그다음에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다음에 칼슘과 비타민 D의 부족, 이런 것 우리나라의 거의 90%가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그래서 비타민 D는 늘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연, 과음,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그다음에 이제 이건 병적인 원인인데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홍파 질환, 류마티스 질환 등도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1200mg, 음식 함유량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음식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런 복용을 충분히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칼슘을 더 복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낼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흡수율은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같이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슘과 비타민 D는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0% 정도가 이제 비타민 D 결핍이기 때문에 비타민 D는 항상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이 골다공증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D는 요즘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 면역에도 관련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꾸준히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제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더라도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 이제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금연, 금주.
이것 또한 이제 골다공증과 그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금연하시고 금주하시는 것이 좋고, 골밀도 검사를 매년 시행을 하셔서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진단이 되었으면 이제 이거는 그냥 방치를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이제 치료제를 처방 받으시고 같이 이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혈관 질환이고요. 이제 갱년기가 되면 이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우리 이제 생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앉아서 일하는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비만 계속 나오죠. 비만과 흡연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위험 요인이 되겠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이제 위험 요인이 되지만,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우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더라도 조절을 잘한다면 그런 위험도는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을 드시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빨리 진단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약을 평생 드셔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래서 이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에게서 가장 흔한 주된 건강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유방암이죠. 가장 흔한 여성암이고 여성암으로 인한 사망 환자 수 2위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방암은 치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도 사망 환자 수가 2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환자가 이제 유방암을 진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유방암 검진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0세부터 시행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30세부터 이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검진을 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외국과는 다르게 40세 미만의 유방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30세부터 유방암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나이, 그다음에 가족력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이 이제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요인, 이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유방암으로 이제 BRCA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유전이 되고, 그런 유전자 변이가 이제 유방암의 위험도를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난소암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치매입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는 뭐 건망증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이제 그 진행하게 되면 이제 치매고요. 남성보다 여성에 더 많고 이제 호르몬 치료로 당연히 좋아지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치매는 이제 결국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금연,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를 이제 잘 조절하는 것 또한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청력의 개선, 귀가 잘 들리는 것 또한 이제 치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보청기를 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귀가 잘안 들리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규칙적인, 지속적인 독서, 그다음에 지속적인 배움,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사회활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오늘처럼 이렇게 남양주시 이제 정신건강 예방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또한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임상 증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알아봤는데, 이 막연히 우리가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이 호르몬 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한결같이 이제 걱정을 하십니다. 이 호르몬 치료를 받아도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될때
장점도 말씀을 드리고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외래에서 대부분 저의 부작용을 들으시면 다들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10만, 13만 명에 가까운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원래 이제 여성들에게 많지만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유방암의 증가, 유방암 발병 위험도가 조금 더 상승하는 것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이 있는 사람, 아까 전에 이제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궁이 있는 사람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병합치료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간 이제 복용한 사람의 위험도가 이제 1.3배 상승한다, 30% 상승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30%라고 하면 굉장히 높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50대의 여성분들에게 만 명당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신 분들은 33명 발생을 했고요.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서는 27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만 명당 6명 정도가 더 증가를 하게 된 거죠. 60대에서도 비슷합니다. 이제 45명,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신 분에게서 이제 45명 발생했고, 하지 않으신 분에게서 이제 38명, 7명 정도 더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만 명당 27명 발병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건 좀 이제 유방암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환자에게서 발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계속 잘 받으신다면 이 호르몬 치료를 한데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르면 빨리 발견되면, 조기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치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1기만 돼도 거의 치료 효과가 거의 98%, 5년 생존율이 98%에서 99%에 이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하면 충분히 치료가 다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검진이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궁이 없으신 분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트로겐 단독요법만 쓰는데, 7년간 연구해본 결과 이제 차이가 없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자궁을 적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자궁 적출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은 이제 이런 유방암에 있어서, 약간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성분들 40대 후반이 되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자궁을 적출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궁이 없으신 분들 또한 이런 이제 호르몬 요법에 있어서는 약간 또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호르몬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혈관 질환입니다. 5년간 복용하였을 때 관상동맥 질환, 이건 이제 심근경색이죠. 이 위험도가 1.3배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만 명당 그 숫자 차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 또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하면 이제 좀더 유리하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동맥 색전증, 뇌졸중 위험, 뇌졸중, 이건 이제 뇌, 중풍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2.1배, 1.4배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숫자로 보면은 약간, 이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에서 같은 결과, 결국은 이제 에스트로겐 단독요법 또한 이런 혈관 위험도는 같이 상승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 결국 이제 이 색전증을 막기 위해서는 이 색전증의 위험 인자가 또한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가족력도 있겠고, 그다음에 흡연, 비만, 들이 이제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금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대인데요.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외의 효과로서 이제 골반골절의 위험도는 감소하는 것을,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대장암 발생 위험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장점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요인과 관련하여서 이제 사망률에는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고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막연한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해서 충분히 이제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병원을 찾는 데 있어서 무조건 호르몬을 먹으라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워서 안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 특히 이제 금연과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갱년기 증상이 없다 하시더라도 이제 미래의 삶을 위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우리 남양주 여성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